네, 여기는 그 엘레브라는 스튜디오인데 지금 어썸 KCCM 촬영 그리고 녹음이 있어서 연주자분들하고 걸하고 다 와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건반 드럼 일렉기타 그리고 베이스. 베이스는 그 베이식스. 네.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베이식스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DI로 바로 나가서 컴프하고 EQ하고 얘네들을 다 켜서, 네, 다 켜져 있죠. 켜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샌드버그 베이스랑, 그리고 세션이다 보니까 오연이 필요해서 나다니스트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14, 15, 16 영상들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특별하게 23년 형님 이제 오셔서 편곡하시고, 네, 연주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연주자분들 한번 오시죠. 스튜디오 정리요. 네, 드러머 김대영 형님이십니다. 방송하는 거야? 네, 아니 방송은 아니고 진짜. 그냥 제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아, 네, 지금 뭐 이것저것 그냥 찍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든든한 우리 대형 형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든든한 영이가 든든한 거지. 제 배도 든든하고 형님도 든든하시고, 여기는 이제 컨트롤 룸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네릭하고 매키하고, 저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뭐 프리앰프들, LA2A도 있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연주한 편곡된 악보 보고 모니터 할 수 있는 MR을 준비해 주셔서 또 같이 들으면서 설명 듣고 바로 녹음했습니다. 저는 또 이제 프렉타를 좀 쓰고 계시네요. 프렉타라고 타일러. 네, 타일러. 그 다음에 세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첫 곡은 이제 마쳤고, 나다니스트로 했고요. 그리고 솔로가 좀 들어가서 나다니스트 베이스 톤의 톤을 이제 좀 많이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곡은 샌드버그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걸 해가지고 저 뭐야 빌보드를 가야죠. 유튜브를 해서 촬영을, 네, 하고 있군요. 촬영을 하나씩 좀 담고 있습니다. 저는 재밌는 얘기 모르고요. 모르는 분이구요. 주로 와이프한테 뭘로 맞으세요? 야우. 연탄집. 갑자기 경직되는데? 아, 진짜 편하게 해주세요. 아까 그 촬영하실 때 얘기하셨던 거. 표정만 제일 잘 하시는 거. 근데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표정을 아무리 해도 공부를 뭐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굳이, 네. 굳이 할 이유가 없네요. 얼굴이 안 나와서. 아닌데 그래도 잡히는데요? 네. 네. 살짝. 좀 더 나왔으면 했는데. 아니에요. 베이스는 항상 이제 밖에 있는 게. 소비지오에 들어가죠. 네. 팀장. 그러면은 그, 뭐지? 마감제하고. 그 영상에서 네, 뭐 봤는데. 저의. 아, 진짜? 나도 얼굴 저도 익으시거든? 하는데, 네. 그거 페이스북에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테스트 하신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대박. 오! 그래서 안 보셔요. 맞아요. 어제 소리지오 홈페이지 들어갔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 뭐 학원에 이게 너무 울려가지고 뭐라도 좀 이렇게 붙일까 하고. 언제 연락 주세요. 제가 다 그 상담하고 제가 다 하고.
연습하고 한번 하실까요?